긴장이 되고요. 아까 신수일 씨는 대본에 있는 야 너 했지만 저는 애드립으로 야 한번 해봤는데 그 야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야 김희한테 야 했다 라는 그런 현상에서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 사실 되게 부담감이 있었어요. 김희애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하는데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누나하고 더 편안하게 해야 되나는 고민을 갖고 시작했는데 너무나 정말 편안하게 시작부터 이렇게 대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 힘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또 팀들과 함께 더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또 큰 나무이잖아요. 우리 또 배우, 인생의 배우로서 선배님이시지만 이 드라마의 큰 나무이시고 그 나무 아래 저희들은 또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시작이지만 진짜 이제부터 이제 전쟁이거든요. 방송 시작되면 뭐 집에 들어가실 일도 거의 없으실 거고 밤새 작업하실 때 어떻게 또 저희들도 사실 버티기 힘든데 분량도 많으시고 해서 어떻게 버티실까 걱정인데 아무튼 버티실 수 있도록 옆에서 파이팅을 더욱더 외치겠습니다. 아무튼 희애 누나 믿고 저희들도 파이팅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분위기 좋습니다. 사랑과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저희 미스